선수들이 좀 신경을 쓴다면 네. 어떻게 보면 좀 역은 지금 박진 선수의 좋은 패스가 있었지만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아반도가 공을 품고 올라갑니다. 리만 쪽에 떨어뜨립니다. 정말 유연성. 다시 한번 김준일에게. 네. 이지샷을 놓쳤군요. 자, 다시 한번 속이고 좁은 지역에서 볼을 잃었어요. 아반도가 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파울.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50점을 돌파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리고 아반도 선수가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보입니다. 아반도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찬스가 안 나면 바로 패스하면서 다음 동작 움직임을 지켜냈습니다. 렌자반도 직접 가나요? 또 한 번의 파울. 그리고 또 한 번의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아반도 선수입니다. 54-32.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울산 동천체육관에 야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반도의 자유투 2구 들어가네요. 20점차 빠르게 갈 필요가 있죠. 네. 렌자반도 그렇죠. 스피드를 살립니다. 골밑 득점 성공 아반도. 네, 오랜만에 빠른 트랜지션에 이은 득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자유투 2구.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골밑에서 아반도 또 한 번의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안양정관 리바운드를 빼앗긴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조동현 감독의 지책이 있을 거예요. 현재 5연패에 빠져있는 안양정관장. 자유투 2구도 들어갑니다. 자, 왼쪽 코너에서 김철욱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아반도. 자, 그리고 지금은 현대모비스 쪽에 파울이 패스를 펼치고 있고요. 네. 핸드오프로 아반도. 아반도 선수 타이트하게 높게 좋아요. 높게 아반도. 네, 지금 계속 연속 득점이거든요. 분위기도 대체가 또 괜찮다는 얘기고요. 네, 부상 선수 좀 어느 정도 돌아왔고요. 박훈 선수 합류도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요. 아반도. 점프력 보세요. 렌즈 아반도 놀랍습니다. 예. 네.